승희랑 놀아요. 어머, 어머. 반가워요. 안녕, 안녕. 500명? 와우. 반갑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자, 놀아요. 들어와. 인스타 라방이라니.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유나이트 최초 인스타 라이브 첫 손님입니다. 왜 브이라이브 하냐고, 안 하고 이거 켰냐고요? 인스타 라이브 원래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얼굴 왜다 가려놨어? 아, 오늘 좀 얼굴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TMI! 오늘 멤버들이랑 다 같이 연습했어요. 오늘 그 이제 브랜뉴 이어 하잖아요. 그거랑 여러 가지 등등 연습을 했답니다. 밥 먹었어요. 나베 먹고 왔어요. 머리 뭐야, 머리 색이 좀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진짜 나가서 진짜 얼굴이 나올 뻔했어요. 이 몸만 가릴 날씨가 아니더라고요. 다들 후드티 모자 써보라고요? 애들아 너무 춥죠? 회사죠? 여기는 회사입니다. 밥 먹었다. 김치같이 나베 먹었다. 당신의 머리는 더 이상 분홍색이 아닙니까? 분홍? 살짝 빨간색에서 색깔이 빠진 느낌? 핫팩 챙겼어. 저는 핫팩 잘안 써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지금 유나이트에서 인스타 라이브는 제가 처음이죠? 은상이 뭐 옛날에 한적 있나? 아, 인스타 화질이 더 좋아 보여요? 어머, 좀 부끄러운데? 내가 처음이구나. 와우. 퇴근하기 전에 조금 유니즈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켰으니까요. 빨리 저랑 놀고 싶은 사람 빨리 다 데리고 들어와 주세요. 제가 처음이니까. 18일에 브랜뉴콘 브랜뉴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준비했으니까. 나이스키. 인스타로 와보고 싶었어요. 밥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추운 날에는 따뜻한 걸 먹어야 돼. 사와디컵. 아이돌 왜 검은색 마스크냐고요? 그냥 사람 취향 차이 아닐까요? 뽕스룩? 저도 목에 점 있는데, 저 목에 점 있어요? 어디? 정도인데 동맥 디스크 봤어요. 이거였나? 이거 맞죠? 좌뇌 피스, 우뇌 피스, 이건가? 이건 너? 쌩얼, 너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바래서 그래요? 단체 연습 다 같이 멤버들이랑 하고 뭐 이것저것 서치. 저 서치 많이 하는 편이냐고요? 저 생각보다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은근 합니다. 건방아. 아트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운호 185대 135 운상이? 은호 185cm. 신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오늘? 눈 왔었잖아요, 그죠? 아, 눈 온 걸 제대로 못 봤어요, 사실. 그냥 조금씩 오는 거 보고 김치같이 다 외에는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요. 게임하다 멈추고 라이브 본다고요? 무슨 게임 하는데요? 저 요즘 그걸 봤어요. 그 뭐지? 멤버들이랑 막 폰으로 카트라이더 하고 아 옛날로 돌아간 기분? 손 이뻐요? 손이 좀 커요. 아, 일본 빨리 가고 싶다.
일본 저번에 갔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가려고요. 그거 배웠어요. 니혼 노 팬 노 미나상. 니혼 데 타노시 오모이데오 츠쿠리마쇼. 동맥피스가 정확히 뭐예요, 근데? 오사카 가면 뭐 하고 싶냐고요? 오사카 가면 그거 해야죠. 여기서 사진 찍어야죠. 일본 갈 때 하고 싶은 거요? 여기다가 가가지고 바로 자가리코. 자가리코 싸서 먹고 싶다. 자가리코 진짜 맛있던데. 자가리코 먹고 싶다. 자가리코 食べたい. 블랙유콘 스포 해달라고요? 스포라 스포라 스포 회사 눈치 보지 말라고요? 저 혼나요. 조금 놀라요. 안 돼요. 원래 스파는 재미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는 원래 막, 남들 막, 뭐지? 엄청 재미있는 영화 보면은. 스파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헨스 아이뉴가 콘서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제가 너무 좋지만 둘 다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콘서트. 왜냐면 제가 콘서트. 뭐야, 오늘 형이 스파하고 있었다고요? 분명 안 되겠네. 스파하면 안 되는데. 저 윙크 못해요. 헨스가 나 형석인데 우리 콘서트 때 무슨 노래 하기로 했지? 하, 진짜 형석아. 내 이런 거까지 알려줘야 돼? 너 버려. 너 모른 채로 콘서트 해.
마스크 벗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지켜주세요. 스키장 가면 보드 타요, 스키 타요. 원래 스키 타는데 보드 타보고 싶어요. 최근에 배운 일어 있어? 최근에 배운 일은 없는데, 아 있는데 다 까먹었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이제 정확히 알았죠. 토요일에 와 놓고 됐을까? 시대마스까? 주의 오데스. 토요일에 와 놓고 됐을까? 아 토요일에 와 놓고 됐을까? 이런 느낌? 스키 잘 타요? 스키 잘 타죠. 가보고 싶은 해외. 저는 약간 뭔가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해 보고 싶어. 한승이 제일 처음에 연습한 곡이요? 저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이요. 으르렁.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제가 일찍 어디 갈 데가 있었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알람을 껐나봐요. 알람이 꺼져 있더라고. 근데 이제 형석이 잠그대 깬 거죠, 제가. 형석이 잠그대가 저를 잘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와, 서핑도 해보고 싶다. 근데 이 날씨에? 이 날씨에? 저눈좀 부은 것 같아요. 브랜뉴코의 새로운 색으로 염색하고 등장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야 있죠. 의향이야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고. 흑발 진짜 그립죠. 흑발 진짜 그리워요. 흑발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제가 근데 머리카락이 은근히 강한가 봐요. 원래 한 이쯤 되면 원래 은상이랑 문호가 염색을 저번 활동 때 많이 했었는데 앞머리가 다 잘린 거예요. 탈색을 너무 해서. 근데 걔네들 치고는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샵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하더라고요. 살짝 잘리긴 했어요. 앞에가 점점 갑파가 돼가고 있긴 한데 나름 잘 버티고 있다. 저 요즘 찬물로 안 씻어요. 왜냐면은 머리 색깔이 어디까지 빠진지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뜨거운 물로 씻어요. 빨간 색깔이 물이 엄청 다 빠지면 무슨 색일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따뜻한 물로 편하게 씻고 있어요. 앞머리 좀 잘라야지. 응? 어디까지요? 김새로이 컷? 컷? 적어도 앞머리 이렇게 자르면 안 어울리려나? 환승아 형 원호인데 우리 4집 컴백 언제더라? 컨셉은 청량이었나? 은호 형 지금 바쁠 텐데 라이브를 본다고. 앞머리 잘라줘. 짱 귀여울 듯? 아, 귀여우면 안 돼요. 패스. 저는 귀여운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노츄 잠시만요. 오노츄 스케이트 타고 싶다. 오노츄 저 요즘 솔 선배님 노래 많이 들어가지고. 다음에는 덤머 해줘. 요즘 덤머 진짜 잘하고 있어요. 앞머리 때 맨날 가려. 그러니까 앞머리 조금 자를까요? 제목 메리 메리. 잘 들려? 나중에 라이브 할 때는 조금 갇혀진 상태로 올게요, 여러분. 오늘 마스크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내리라고 그러면 다 가릴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뭐 할래?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어요? 다들 크리스마스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랑 데이트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산타 옷 입고 셀프 가요? 크리스마스 날 눈 오면 진짜 뭔가 괜찮겠다. 크리스마스 팬싸 행성이 보러 가기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출근 화이팅! 산타 옷 입고 진짜요? 크리스마스 만나줄 거야? 하는 거 봐서. 눈싸움 할래요? 눈싸움? 눈 잘 굴리신다고요? 저 옛날에 눈사람 만들고 진짜 손가락 멀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잘 안 만들었는데. 근데 진짜 장갑 안 끼고 만들었어. 아, 장갑을 끼고 만들면 되는구나. 그걸 몰랐네. 귀가 빨간데 춥냐고요? 아니요. 더워서 이런, 더워서 맑은 거예요. 여기 완전 히터 빵빵인 것 같아. 다음 하고 싶은 컨셉. 저는. 청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원래는 살짝 다크하고 분위기 있는 무드를 좋아했는데 저희 집 멤버들이랑 딱 이제 곡 분위기 여태 지금 1, 2, 3집을 통틀어서 봤을 때 살짝 청량인 분위기가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팬분들께서도 청량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그쵸, 역시 청량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근데 머리 색깔을 지금 약간 갈발? 완전 저거 뭐야? 완전 탈색해가지고 완전 노란 머리, 그리고 빨간 머리, 핑크 머리. 이네개 지금 뭐가 제일 좋아요? 백모, 금발. 금발이 많구나. 은발이야. 금발 아닌 갈발. 지금 내가 지금 빨간색인데? 금발 아님 갈발? 그럼 지금은? 지금 별로다? 지금 별로다? 빨리 염색해라. 지금은 너무 아이돌이야. 보면 이 색이 맞는 거 아닌가? 저 아이돌인데요? 저 아이돌인데요? 역시 다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지금 라이브 몇 시? 얼마나 있지? 이거 볼수 있는 건가? 33분 했구나. 33분. 한 40분. 40분까지 하다가 슬슬 가야 될것 같은데. 더 추워지기 전에 가야 될것 같은데. 인스타 라이브 1시간 하면 저절로 끊겨요. 진짜로? 그러면서 은근슬쩍 1시간 하려고 유도하는 것 같죠, 지금. 하지만 안 돼요. 저 바빠요. 40분에 가야 돼요. 지금 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5분 남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말안 해도 아시겠죠? 저 말고도 이제 나중에 다른 멤버들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까. 인스타 잠깐만. 그러면 여러분 눈이 내려요? 와우, 이런 게 되는구나. 아, 와우.
제가 기계랑 잘 안 친해가지고 몰랐네. 아이 곧 종료해야 되는데 이제 알았네 이걸. 아 아 빨리 좀 알아. 여러분 얘기 좀 해주지. 몰랐네. 이건 뭐야? 이거 눈 아니에요? 눈이 아니네? 이렇게 반짝거려? 어머, 어, 이렇게. 어잉? 어잉? 이거 어떡해? 아, 됐다. 지금 뭐한 거지? 와, 깜짝 놀랐네. 와. 이상하게, 그러니까 부처님 같았죠. 지금 후광 비친 상태에서 종료할 뻔했네. 어, 포토타임? 오케이. 와, 방금 그걸로 포토타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포토타임. 자,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거다. 오케이. 자네 피스, 오네 피스. 이거 맞나? 그리고 귀랑 머리도 같은, 거의 같은 색이에요. 자, 자 1분 뒤에 저 갈게요 진짜. 아궁빵. 어떻게 한 거지? 아, 근데 아궁빵 전환근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아, 너무 전문 영어였나? 전환근이 너무 아파요. 전환근이랑 이 전면 어깨랑 이제 여기 되게 이두가 쪼여가지고 잘 안 돼요. 이게 광대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제 어깨가 이렇게 자꾸 아프거든요. 아파요. 아궁빵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 아궁빵 하면은 전완근이랑 전면 어깨 이제 후면 이제 이두박근 이제 광대가 아, 죄송해요. 아 이제 진짜 갈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 재밌었어요 여러분. 전완근빵.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돌아오니까요. 아시죠? 제가 스타트를 끊은 이유.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잠깐만. 근데 종료를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여러분 종료 버튼 어디 있을까요? 아니 종료 버튼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 종료 버튼이 이건가?
갈게요. 여러분, 제가 갈게요. 알았어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